좋은 아침입니다. 자전거길 그랜드슬램 도장깨기 7일차를 맞이했습니다. 현재 위치는 문경 읍내로 진입하는 입구입니다. 지나가다가 어제 날이 저물었는데 마을 소공원이 작은 게 있어가지고 이곳에 또 쉼터가 있는 곳에다가 또 하룻밤 유숙을 했습니다. 밤새 기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영상 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밤새도 좀 추위를 느꼈지만 아침 현재도 추워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옷을 잔뜩 껴입고서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철거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도 라이딩을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텐트를 철거해가지고 라이딩 출발하겠습니다. 자, 7일차 라이딩 출발 준비 다 됐습니다. 아침에 추워가지고 방한 옷까지 완전히 껴입고 방한 장갑까지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8시가 넘으니까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출발 준비를 했으니까 지금 문경 불정역 방향으로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제길을 종주를 하고 안동댐 방향으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화이팅입니다. 자, 7일차 첫 번째 인증지점 문경 불정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문경 읍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곳까지 약 한 14km 구간을 날씨도 춥고 해가지고 단숨에 달렸습니다. 무척이나 빨리 달려가지고 여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는 햇살이 나기 때문에 약간 기온이 상승돼가지고 영상 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은 이동하면서 그늘에 들어갔을 때는 코도 시리고 발도 시리고 손도 시리고 온몸이 추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여기까지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지금 사이버 인증이 완료되고 이제 스탬프 인증을 완료하고서 다음 구간으로다가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스탬프 인증부터 또 하겠습니다. 자, 문경 불정역 인증센터입니다. 세제 자전거길 문경 불정역에 스탬프 인증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는 또 도장이 또 신규 도장이라가지고 자그마하게 이렇게 찍힙니다. 주변도 파랗게도 묻었네요. 저는 문경 불정역에서 사이버 등록과 스탬프 인증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구간은 상주 상풍교입니다. 상풍교는 안동댐으로 들어가는 갈림길과 남쪽으로 내려가는 국토정주길이 만나는 곳입니다. 상풍교까지는 이곳에서 31km 정도 이동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남쪽 방향으로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곱니다. 자전거길 불정역 바로 옆에 있는 불정역입니다. 옛날에 문경 지역에 석탄 산업이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이곳에 석탄을 실어 나르기 위해 가지고 기차가 다닐 때 이용하던 간이 역입니다. 지금은 아주 시골의 정취가 완전히 묻어있는 이런 곳에 석탄 산업이 중단된 이후에 간이 역이 이렇게 폐역이 돼가지고 테마파크로다가 활용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자캠 여행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지붕 있는 쉼터 같은 것을 눈여겨 살펴보게 됩니다. 이곳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또 이건 숲속에 솔밭도 이곳에서 야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문경 지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상주 방향으로다가 이동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캠하면서 머물 수 있는 쉼터가 가장 많은 곳은 문경 지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면서 몇 군데 보니까 지붕 있는 쉼터들이 많아가지고 적당히 선택만 하면은 편안한 하룻밤을 유숙할 수 있는 곳이 많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상주 방향으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상풍교 인증센터 주변입니다. 저는 불정역에서 인증을 마치고 저쪽 북쪽 방향에서 아래쪽으로다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곳에 오면은 상거리 지역입니다. 바로 저쪽에서 계속해서 직진을 하게 되면은 국토정주 부산 쪽으로다가 내려가는 길이고 이곳에서 왼쪽으로 빠져가지고 앞쪽으로다가 가게 되면은 바로 앞쪽에 보이는 상풍교를 건너가지고 안동댐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이 상거리 지역에 있는 인증센터에서 인증을 마치고서 안동댐 방향으로 다 이동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곳에 가가지고 스탬프 인증과 사이버 인증을 마치고 안동댐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상주 상풍교 인증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스탬프 인증을 하고 가겠습니다. 상주 상풍교 상풍교 인증을 하고
다음에는 낙동강 자전거길을 또 상주 상풍교를 마주 여기다가 스탬프 날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국토종주길을 따라서 내려왔지만 국토종주와 낙동강 종주까지 모두 하기 위해 가지고 안동댐을 들어갔다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안동댐까지는 약 70km 왕복으로다가 라이딩을 해가지고 다시 도로 나와가지고 국토종주길을 따라가지고 남쪽으로 가는 방향으로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곱니다. 자, 바로 옆쪽으로 보이는 것이 상풍교입니다. 상풍교를 건너가지고 안동댐으로 들어가기 위해가지고 저는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종주길에서 상주 상풍교를 건너가지고 안동댐 방향으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동댐까지는 이곳에서 65km 정도 되는데 왕복으로 하면은 130km를 타야 됩니다. 저는 국토종주도 하고 낙동강 종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낙동강 종주의 시발점이 되는 안동댐까지 왕복으로다가 라이딩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댐 가는 길에 도로변에 이렇게 감홍시들이 지금 빨갛게 여물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풍교에서 안동댐 방면으로다가 약 20km 가량 이동을 했습니다. 안동댐 방향은 늘 그렇지만은 이쪽 지역에는 참 들판이 삭막하기만 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농촌길을 따라 가지고 농로로 다니다가 제방뚝길을 따라서 가면서 사람 인적도 만날 수가 없고 자동차도 만날 수가 없고 이 바람소리만 요란하게 들리고 자연을 벗삼아 혼자서 쓸쓸하게 지금 안동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또 어떤 편의시설이라든가 어떤 물건 같은 걸 살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20km 구간에 아무것도 없었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졸졸 굶어야 됩니다. 현재 예천군 지보면 지역을 지나갑니다. 안동댐을 가기 위해 가지고 이동하는데 삭막한 대포만 나오고 점심도 못 먹고 했는데 벌써 1시 반이 됐습니다. 지나가다가 구담교 바로 요 주변에 시골 밥집이 있어 가지고 이곳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가려고 들렸습니다. 야, 완전히 시골 밥상입니다. 엄마 손 시골 밥상 간단하게 이렇게 먹고서 계속해서 오후에 힘내가지고 또 이동하겠습니다. 아직 이곳까지 오면서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진짜 배를 고라가면서 왔는데 구담교 바로 앞쪽에서 이렇게 또 시골 밥상을 만났습니다. 엄마 손 따뜻한 엄마 손 맛있는 밥상 시골 밥상을 먹으면서 맛있게 먹고서 또 멀리까지 잘 다녀오라고 또 이렇게 감까지 주셨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시골의 훈훈한 인심을 느끼면서 저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계유산 하회마을 안동 하회마을을 앞두고 주변에 은행나무 잎들이 이렇게 노랗게 물들어가는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앞쪽에 아주 가파른 경사로가 나왔습니다. 안동댐 가는 길이 언제 이렇게 높은 경사도가 있었던가요? 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와보니까 상당히 지금 경사도가 높습니다. 가마득해가지고 지금 끝이 안 보이는데 상당히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와. 자, 안동댐을 12km 앞두고 또 이렇게 급격한 어필 구간이 나왔습니다. 어필 구간은 약 한 500m 된다는데 경사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주 힘겹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풍교에서 안동댐 들어오는 구역에는 약 한 500m 급경사가 두 군데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동댐 소수력발전소가 앞쪽으로 보입니다. 안동댐 인증센터는 이곳에서 약 한 1km 정도 떨어져 가지고 더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현재 낙동강에 바로 온지 안동댐 인증센터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저는 국토종주길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상주 상풍교에서부터 낙동강 종주를 하기 위해 가지고 안동댐까지 약 70km 거리를 이동을 했습니다. 어떤 이정표에는 65km도 있고 70km도 있고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약 70km 정도 구간을 이동을 했습니다. 안동댐 구간에는 상주 상풍교에서부터 이곳까지 중간 인증시점이었기 때문에 국토종주 자전거길 중에서는 가장 길고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도착을 해가지고
사이버 인증을 하고 스탬프 인증까지 하고서 다시 돌아서 상주 상풍교 방향으로도 나갈 예정입니다. 자, 스탬프 인증 들어가겠습니다. 안동댐 인증센터입니다. 자, 낙동강 자전거길 상류 안동댐에서 인증을 합니다. 안동댐 여기다가 이 방향으로 살짝 하회탈 모양의 스탬프가 찍혔습니다. 현재 안동댐 인증센터에서 인증을 마쳤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다시 상주 상풍교까지 돌아 나가는데 약 70km를 또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해가 떨어지려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약간 이동을 하다가 해 떨어지기 전에 적당한 장소를 잡아가지고 야영을 하고서 계속 내일 아침에 연결해가지고 상주 상풍교로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자, 돌아서 나가겠습니다. 저쪽 방향입니다. 현재 라이딩 128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저는 상주 상풍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오늘 안동댐에 들어가서 인증을 마치고서 다시 도로 나오는 길입니다. 도로 나오다가 지금 현재 시간이 5시 30분 정도 됐는데 어둠이 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앞쪽에 마을 위치에 거맘교라는 다리가 있는 곳, 안동시 남후면 지역입니다. 이 지점에서 쉼터가 있어가지고 이곳에서 또 하룻밤 유숙을 하고 가려고 라이딩을 멈췄습니다. 자, 이곳에서 하룻밤 유숙을 하고 또 떠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별 한 개 정도 호텔급은 됩니다. 그래도 바닥이 있고 지붕이 있으니까 이슬을 막아주고 습기를 막아주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룻밤 유숙을 하고서 떠나겠습니다.